게스트도 한다면 네. 어? 그래서 와봤지. 앉아봐. 노래 한번 해보자. 기를 기가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미지가 뭐야? 아니야, 야, 너 말고 광희 먼저 말봐. 네? 광희가 못하잖아. 아니야, 스님. 봐봐, 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나는 노래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의 매력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 때 실력은 없어도 매력을 느끼게 돼. 난 이런 남자야. 새빨간 거짓말 내가 싫든 말하지 마. 그대로 잊지 못한 어젯밤 뜨거웠던 밤을 나는 묻지 마. Hey 거기 baby. 됐어. 봐봐, 15초 정도 벌써 보는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안 줬잖아. 뭐든 해. 5초요? 5초 안에 뭐든 빵 터지게 해. 바지라도 벗어. 4, 3, 2, 1. 그렇지. 관심이 딱 가잖아. 벗어, 처음부터.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벌써 뭐 싹 하고 이제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딱 하다가 뭐 이런 이상한 액션을 취하잖아. 근데 되게 그 자체도 매력이 있어, 있기는. 솔직해. 솔직하고 뭔가 가시적이진 않아. 제가 1등 선생님인 건 아시죠? 예. 네. 애들한테 인기 순위 조사 한번 해보시라니까. 난 자신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 어? 난 힘이 돼 이거. 있을 때 잘할 걸, 틀릴 때 말할 걸. 야, 진짜 못했다. 근데 진짜 순수하다. 진짜 순수해. 얘가 이제 보니까 모든 액션들이나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다 짜져 있어. 연습은 어떤 기본기, 노래도 기본기, 안무도 항상 기본기. 그래서 몸을 어떤 이완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어떤 프리함. 이 다음은 좀 안 순수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여기서 되게 쫄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애가 있어, 너. 헤이 가로 여기서 내 심장을 잊절. 우리가 너무 이제 여기가 아니구나. 헤이 걸 여기서 내 숨덤을 잊절. 우리 완두면 재밌어 까무래질 걸. 자, 버스가 지나간 뒤에 후회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잘했어. 랩은 잘하네.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표정하고 지금 다리 손이 팔꿈치가 안 펴지는 거라 긴장이야. 너 같은 경우는 그 쑥스러움이 어우 좋다, 어 쑥스러움 귀엽다 뭐 이게 아니라 약간 이제 보는 사람을 같이 부담스럽게 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 그 위에 노력하는 사람, 그 위에 즐기는 사람. 이거 진리야, 진리. 즐겨.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레슨은 또 따로 나중에 하자.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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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아무도 마주 안 나와? 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남자아이들이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 늦은 시각까지 연습에 매진한 탓일까 제작진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멤버들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는데. 아저씨 반가워 있자. 엉덩이 댕댕하다. 어머네. 하지 마요. 잘생겼는데. 생활을 보여라. 생활을 보여라. 빨리 입어! 미키로 갈아입어! 이제 광이랑 케빈이랑 더 들어와요. 이제 총 숙소에 9명이 생활하는 거죠. 왔는데 빨리 안 해! 밀어버린다, 나 그냥! 고데기는 왜 해! 고데기는 왜 해! 내가 내가 맞아. 이런 거 우리가 껴야 돼. 아, 이런 거 우리가 껴야 돼. 원래 이사하기 전에 쓰던 물건을 만지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네, 만지면 안 돼. 야, 광희야, 케빈 이불 만졌어. 왜? 이불 만지면 안 되잖아. 이불 만지면 안 되잖아. 이삿 날. 근데 만졌어. 야, 원래 주인이 돼야 돼, 임마. 맞아, 그 재수 없어. 자기만. 왜 소금 뿌려라, 케빈. 야, 얘 인터넷에 그 이사하는 법 안 보고 왔나 봐. 너 이사하는 법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그게 네가 개랬매. 아니 애들이 개달라 하는 것만 개라 그랬지 왜 남의 거 다 개랬냐? 형! 저는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요. 다른 거는 뭐 같이 생활하는 거는 좀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제가 깝깝합니다. 네, 지금 애매호모하고요. 그리고 애매호모 애매 아 애매모호 죄송합니다.
애매 모호하고요. 이거 받아가야지 광희야. 신발 신고 여고 받아야 돼. 신발 안 신고 할 거야. 기분 배웠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한강입니다. 거거 와. 뒤비다 뒤비다. 야. 와야 이 방이 대박이에요. 야 모여봐. 방배치. 준영이가 큰 방, 시환이가 두 번째 방. 어? 케빈. 형식이가 케빈이야. 이쪽 방. 형식이. 형식이도 아마 19년, 20년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예. 태연이, 희철이, 준영이 방에 넘길 거예요. 이 방에 분위기 나오죠? 예. 코 골고, 이빨 갈고, 자다가 말하고. 아, 설명을 아까 잘 설명하죠. 케빈 모르잖아요. 설명해줘, 설명해줘. 아까 엎드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 일단 다음에 나 뒤에 누워야 돼요. 후드 벗어. 후드 벗어. 피디 화이팅! 야, 진짜 너무 형이 잘 때라고 배를 닿아야 돼. 내리 가르쳐 줘라 노게리에 노게리에. 네, 무릎부터 뚫고 가. 고생했다. 그때요. 한국에 원래 이런 게 없어요. 떠날게. 수고했어. 수고했어. 한국에 이렇게요. 형 우리 같이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주에게. 야 배고픈데 유두 초밥이나 먹으러 가요. 형 빨리. 형 빨리 절해야 돼. 절해야 돼요. 저렇게 안 좋은데 나는 왜? 형 이상하시죠. 화장실 들어가서 우유통을 벗고 했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전까지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근데 뻥이라니. 이게 다 모든 게 거짓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오 높네요. 안녕하세요. 야 형 신이 들어왔대? 네. 안녕하세요. 아 신이 너 완전 업그레이드 됐네. 형님 선물 하나 해줄까? 네. 신발장 크게 하나 따줄까? 네. 사람이 많으니까 신발도 많아가지고요. 사장님, 애들 여기 신발장 큰 거 하나만 사줄게요. 오! 사장님! 사장님! 네가 사주는 거야? 뭐야? 법인이가 사주는 거야? 네가 사주는 거야? 신법인. 그래, 청소 잘 하고. 네. 나도 갖고 와서 돌려볼 테니까. 네. 이제 더럽다. 이러면 바로 방 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 좁은 데다가 막 애들까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난잡해진 거야. 저번에 한번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야 이런 데 어떻게 이런 데 살았나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다들 합숙을 또 하고 싶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좀 쾌적한 대로다.